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며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야곱은 당시 애굽의 풍습대로 미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장사되었으며 요셉도 그렇게 장사되었었는데 요셉이 죽을 때에 한 유언인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한 것은 당시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세겜 땅에 요셉의 시신이 매장되게 됩니다. 창세기의 거대한 스토리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인구의 분산,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며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기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 애굽에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이 바로 다음 성경 출애굽기인 것입니다.